안녕하세요. 현진이 어서오고, 주희 어서오고, 김현경님, 이수진님 반갑습니다. 수빈이 어서오고. 아, 하루가 빨라요, 빨라. 하루가 빠릅니다. 벌써 수요일이 지나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목요일이고, 모레면은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겨, 어떻게 되는겨.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래도 아직 1일. 그래도 아직 1일. 그런가. 아, 이제 2023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니님, 안녕하세요. 2023년이 두달 남았다. 2023년 되게 빨리 갔지 않았어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야, 2020 단위가 되는 게 되게 낯설었는데. 어느덧 20 단위는 굳어지고 이제 24까지 가고 참 말도 안 된다 그죠? 다운님 잘 지내세요? 키키키 그럭저럭 있죠. 그럭저럭 그냥 있죠. 아,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빨리 종강하고 놀고 싶은데요. 종강하면 놀아? 부럽네. 부럽구만. 나는 종강하면 놀았던 적이 대학교 1학년 때 말고는 없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말고는 종강하고 놀았던 적이 없어서, 정말 이 논다라는 개념이 신기루 같은 느낌이랄까. 계절학기 들으세요? 계절학기 많이 들었죠. 계절학기가 꾸준하게만 하면은 참 좋아요. 다운님, 다운님, 다운님.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로받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해결해줘야 위로가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뭘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서. 사실 위로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저는 잘 못합니다. 맞다, 다운님. 좀 지난 질문이지만, 슬퍼서 빵을 샀어 이러면 뭐라 해요? 근데 지난번 롤플 때한 건데, 슬퍼서 빵을 샀어 이러면 왜 슬퍼 물어보지? 무슨 일 있어? 왜 슬펐어? 뭐 때문에 슬펐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복학생 오빠는 빵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지한 짝사랑이야? 진지한 짝사랑이면 나는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진지한 짝사랑은 안 하는 걸 추천해.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하는 짝사랑이랑 남자가 하는 짝사랑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게뭐 정말 여러 가지 다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핵심으로 뽑는 다름은 뭐냐면,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남자가 짝사랑을 하면, 여자가 짝사랑 했을 때보다 본인한테 가해지는 데미지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여자의 짝사랑은 본인한테 가해지는 데미지가 나름 있다.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은 짝사랑 할 거면은 그냥 고백 공격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봐. 아니면 그냥 끝내던지. 남자에 비해서 짝사랑을 했을 때 입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 왜? 라고 물어본다면, 왜 피해가 커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물론 다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남자는 짝사랑했을 때그 짝사랑하는 여자가 자기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은 게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커. 근데 여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들은 보면은 본인이 짝사랑을 할때 본인이 상처받는 경우가 내가 더러 보여요. 더러 보여. 그래서 온전히 행복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그 짝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아, 굳이 그런 데미지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남자들은 짝사랑할 때 그냥 진짜 솔직히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그 여자애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약간 과장 조금 못해서, 욕을 하더라도 그 아이와 한 공간에만 있어도 그냥 행복하거든?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로. 물론 이것도 대다수,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남자가 짝사랑하면 그 여자가 눈길 한번 안 줘도 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도 상관없어. 그냥 그 여자 아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상처를 딱히 입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짝사랑을 하면 그 남자가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상처를 받거든요. 굳이 데미지를 너무 많이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면 또 상대적으로 연애 생태계에 있어서 2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는 여자가 포지션이 상당히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놈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도 또 생각이 들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여자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많이 골라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채린님 안녕하세요. 남녀는 남자가 더 좋아해야 오래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난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뭐뭐 해야 뭐뭐 한다 더라는 싹 다 거짓말. 그런 건 하나도 믿지 마요. 그런 건 하나도 믿지 마.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마치 이거야. 수학에서 보면은 미지수 x를 각 문제별로 x는 3이고 x는 2고 x는 x라는 이 미지수를 여러 가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잖아. 연애도 똑같거든요. 연애도 미지수 x를 여러 가지의 미지수 값으로 정의하는 과정인데 다른 사람이 정의해 놓은 걸 가져와 가지고 내 연애에 적용시킨다? 미친 짓이지 사실. 그거만큼 도박이 없는 거야. 그 연애에서만큼은 모든 이론을 다 때려치우고 이 사람한테 적용시킬 이론은 단 하나. 내가 이 사람한테 겪었던 일들만 적용시켜야 돼. 친구 얘기, 인터넷 얘기, 뭐 얘기, 저 시기 얘기 다 그냥 버려야 돼. 제발 어떤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게 못 돼요. 그 말들이 틀렸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특정 상황인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이 되냐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 일을 굳이 가는 건 정말 위험하죠. 여자가 막 들이대도 괜찮아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남자가 막 들이대면 쉬워 보여요?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바로 해결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여자가 들이대면 쉬워 보이지 않나? 반대로 보면 되지. 남자가 들이대면 쉬워 보이나요? 그리고 설령 쉬워 보인다 한들 그것이 또 나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죠.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그 쉽다라는 게 이 사람이 시작이 쉬워 보일 순 있으나 그 쉬운 시작을 스타트한 순간 다른 어느 누구하고 관계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애를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란 보장은 없거든요. 내 친구는 얼굴 별론데 계속 따라다녔더니 그 오빠가 지금은 더 잘해주던데. 그래,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가 많다더라는 그저 그냥 참고용이지 그 어떤 것도 내 연애에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용시키지 마세요. 근데 남자가 귀엽다는 건 별론 거죠. 여기서 내가 하는 말도 적용시키지 마. 왜냐면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남자의 눈빛을 봤어, 뭘 봤어, 표정을 봤어, 숨소리를 들었어, 뭘 했어. 제일 잘 아는 건 너야. 장담하는데 그 남자의 반응을 네가 본능적으로 제일 잘 알아. 다른 어느 누군가한테도 묻지 마.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네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아. 제일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너야. 근데 물론 너도 확률이지. 근데 그 확률을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관심을 가져. 그럼 알게 될 거야. 생명체는 같은 종족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보다 예리하게 캐치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을 믿어야 돼. 그냥 본인이 만약에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본인이 띨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다? 본인이 선택해서 책임져야 된다. 본인 인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다른 사람 원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말 듣고 했다가 후회되면 얼마나 더 열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냥 한 게 낫지. 다른 어느 누구 철수 얘기 듣고 미희 얘기 듣고 그런 선택을 했다가 틀리면 어떡할 거야. 미희랑 원수질 거야. 철수랑 뭐 싸울 거야 뭐야. 본인이 해야 된다. 아닌 것 같으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그냥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하듯이 그냥 돌을 던져. 그냥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 연못 안에 다른 사람의 돌멩이가 날라왔을 때 그 울림이 나한테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떨 땐 느껴지고 어떨 땐 안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라기보다 많은 상당수의 연애를 좀 잘 못하는 연애에 있어서 좀 많이 상처받고 혼자서 구석에 들어가서 찐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내가 누굴 좋아해? 봐봐, 내가 누굴 좋아해. 근데 그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바로 끝내. 굳이 왜 그래? 그냥 계속 그냥 퐁당퐁당 돌을 던질 수 있잖아.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하지 않아도 뭐 밥 먹었냐, 뭐 몸은 괜찮냐 라는 걸 안부 인사나 일상적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잖아. 뭐 연애 안 하면은 뭐 다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항상 여지라는 거는 남겨둬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작가님은 따라다니는 여자를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저 좋다는 사람하고만 연애했는데 근데 따라다니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왜냐면은 따라다니는 거는 모르겠고 제 생에 여사친이 없었던 이유가 여사친 정도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날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없었어요. 남자는 안 좋아해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그 잘해준다의 선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거지 뭐 케바케겠죠. 그것도 케바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잘해준다라기보다는 예의상의 느낌이 강한데 그거를 오해받은 적은 있죠. 오해받은 적은 있어요. 케바케요. 케바케. 이상형이 아니어도요? 이상형이 근데 딱히 없어. 이상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상형이지.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지 않나요? 이상형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 이상형 진짜 아무 쓸데없어요.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이지 그 순간에 떨림이 오면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순간에 떨림이 오면 이상형이고 뭐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간에 떨림이 왔는데 이 사람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커팅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지. 무슨 뭐 로봇이야? 삐릭 데이터 입력 띠릭 이상형 불일치 일치도 28% 일치하기까지 너무 많은 포인트 필요함 차단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은 없어. 이상형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냥 당장에 여러분 제일 이해가 100% 되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한 명씩 다 있잖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 그 연예인이랑 그 연예인하고 똑같은 사람하고만 만날 거야? 아니잖아. 그것만 봐도 그냥 되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차은우를 좋아해. 그럼 차은우 아닌 사람한테는 안 떨릴 것 같아요? 떨려. 본인 이상형이 차은우더라도 옆 동네 그냥 김철수 씨한테도 떨려. 왜?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사람이니까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더라도 떨려. 그걸 간파해서 캐치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파고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플러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자, 다운의 플러팅 강좌 매월 9,900원 내시면은 강당에서 대강당에서 매월 클래스 강좌 있습니다.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닮으면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건 맞다. 그런 건 있지 아무래도. 그런 건 분명히 있지.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만약에 딱 있잖아. 본인 마음에 가는 남자가 이상하게 그 남자가 그 연예인 닮은 것 같다. 이상하게 그 남자가 그 연예인 점점 닮아가. 혹은 진짜 아예 다른 형태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남자 때문에 바뀌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남자 때문에 바뀌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TV 틀면 그 남자 그 닮은 연예인 나오지? 계속 생각난다. 그리고 계속 좋아하죠. 그게 바로 사랑이, 호감이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우리 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뇌가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는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싶은 거야. 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주변에서 빠르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뇌가 작동을 한다 생각해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는 뭐 뇌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 그죠? 그럴 것 같아. 와, 나 말하고 보니까 되게 진짜 무슨 뇌 전문가 같다. 뇌 전문가. 바보 연기 전문가. 그래도 난 나의 엉덩이 귀여운 얼굴을 사랑해. 바보 연기 전문가. 사랑이고 오감이고 아직 못 느껴본 로봇 역이구나.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남자 여자 연애 감정이 뭘까? 연애라는 그 경험이 아예 없이 이렇게 계속 20대 초중반 후반 이렇게 가는 남자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엔 이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뭐랄까 일반적인 연애보다 정말 선남선녀의 연애 이런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 그냥 마음에 벽이 쳐진다고 해야 되나?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저 정도의 보통의 김철수 씨는 좀 설렐 수 있었거든? 근데 뭔가 이 사회적으로 뭔가 진짜 약간 샤라랑 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런 것이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김철수 씨한테는 이렇게 몰캉몰캉한 감정이 안 생기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말을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있잖아요. 그나마 긍정적이야. 왜냐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연애를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로 연애를 경험해 보고 싶으면 어디든 동호회든 뭐든 간에 어느 한 단체에서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만 늘리면 연애는 100%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그래 100%는 좀 그러니까 99.8%라고 합시다. 다운님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아니다. 말을 수정할게요. 연애를 하고 할 수 있다라기보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는 100%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100%일 것 같아. 100% 생겨.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오래 두면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분명히 생겨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한테 조금 친절하다? 그러면 그 확률은 100%가 아니라 400%가 되죠. 400%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남자의 특징이죠. 남자의 특징이에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는 여자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깐 거야. 본인이 깐 거야.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본인이 깐 거지.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젊었을 때 대시를 안 받지는 절대 않았을 거예요. 아무한테나 친절한 여자애들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친절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방예의지국에서? 내가 이수진님이 무슨 말로 하는 그 말을 했는지는 알아요. 그런 막 여우 같은 여자가 있다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우리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해야 되잖아요. 친절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뭐 잘생긴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예쁜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그러면 안 되지. 친절함이라는 거는 이 카인드라는 건 그 사람의 성품이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예쁜 여자한테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만약에 안 예쁜 여자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건 나는 쓰레기잖아.
난 쓰레기가 되는데. 물론 이수진님이 무슨 말로 했는지는 알아요. 그럼 너무 해퍼 보여요? 해퍼 보이지는 않는데. 친절한 사람이 해퍼 보여요? 그럼 내가,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퍼 보일 때 포인트는 뭐냐면 막 스킨십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다든가 그러면 해퍼 보일 수 있는데, 친절한다고 해서 해퍼 보이지는 않죠. 여자는 약간 도도해야 돼요? 내 거한테만 해야죠? 내 거가, 이 사람이 내 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무당이야?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아니 오늘 제가 초반에 그렇게 주장했던 그겁니다. 내 거한테만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냐고. 내 건지 어떻게 알아? 어? 이 남자가 내 건지 어떻게 알아? 그 심지어 내가 마음에 없던 딴 남자가 갑자기 내가 나중돼서 이 사람한테 마음 생길 줄 어떻게 아냐고. 그 내 거가 될 사람을 알고 이 사람한테만 한다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작두타야 돼 사실상.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어? 선녀님이 돼야 돼.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또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어떻게 생각해? 불가능해. 모든 이한테 친절하기엔 에너지 뺏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선을 그은 상태에서 친절을? 근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얘는 효율을 따지네? 그럼 이제 확 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미가 떨어져 버리지. 얘는 효율을 따지네? 인간관계에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인데, 다원님 지금 장난하냐? 장난하냐?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무슨,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만큼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어. 인간관계에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인간관계가 아니야. 이미 아니야. 왜냐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거든. 감정에서 효율을 붙이는 순간 바로 정 떨어져요. 정이 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생기진 않아요. 효율을 따지는 순간.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효율을 안 따지는 그런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친절하면 오해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여자들도 아마 본인도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 아니 이 새끼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말이야. 어디 뭐 뚱딴지같이 생긴 놈이 갑자기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예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뻐서 오는 단점일 뿐이야.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나는 평소에 좀 친절한 편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나는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난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친절함을 숨길 필요는 굳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여자는 좀 그렇기도 하다. 본인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면은 좀 친절 안 하게 해봐. 왜냐면 남자는 솔직히 그런 오해 받아도 별로 위험한 상황도 안 생기거든. 근데 여자는 좀 생길 수 있잖아. 여자는 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여자들은 좀 조심해야겠어. 그래, 그 여기 다 성끄어 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 나 이렇게 예쁜 사람들 데리고 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실속 없는 생활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내가 내 주변 인간관계는 실속적으로 다 끊어냈지만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실속 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관계에서 실속이 있으려면 내가 여기서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이렇게 슉슉해가지고 연애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실속 없어라. 실속 없어라. 하지만 난 알지. 뭘? 날 데려가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여자가 있어 날 너무 사랑한, 한 여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갑자기 씁쓸하네요. 거기 연남스라면서요. 예쁜 언니들한테 나가서 친절을?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 없이 진짜로 여기는 나갔다 하면은 예쁜 사람 보여. 왜냐면 여기는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오는 동네거든. 내가 괜히 연남수라고 한게 아니야. 그 진짜 팩트고 맞는데, 맞는데 지금 내가 집 밖에 나가는 행색으로 친절을 베풀면 나는 치안이 돼. 나는 치안이 돼. 나는 괴인이 되고, 나는 이제 지구대에 자주 가야 돼. 파출소에 자주 가거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다오님이면 좋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캠방할 때 머리만 감고 오거든요. 머리만 감고 오거든요. 내가 뭐 화장한 적 없잖아. 근데, 그러면 나갈 때는 머리 안 감고 나가냐? 그거 아니에요. 나갈 때도 머리 다 감고 나가는데, 포인트는 나갈 때는 최대한 괴인스럽게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랑 아예 생각이 달라. 여기 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 여기는 핫플레이스고, 사진 찍는 데도 많고, 다들 꾸미고 오는 데니까 나도 예쁘게 꾸며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는데 나는 오히려, 여기는 그런 장소니까 나는 오히려 원시인처럼 돌아댕겨야지? 나는 여기를 슬리퍼 신고 돌아댕기는 후리함을 나는 느낄 거야. 어? 나는 그런 후리함을 느낄 거야.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거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어느 누구한테 친절하게 할수 없어. 나의 친절함이 누군가한테는 무서움이 될 수도 있어. 나의 친절함이 누군가한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만약에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배우 김성철 씨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근데 배우 김성철 씨가 그길 가다가 여성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과 길 가다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과 누구로 하지?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곽튜브 씨한테 미안하지만 곽튜브 씨가 지나가는 여성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의 의미는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곽튜브인데 옷을 집에서 낯인구는 패인 복장으로 돌아다녀. 근데 말 걸어. 그러면 이성한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또 이성의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 또 그런 생각한다며 막 너무 별로인 남자가 대시하면 아씨 내가 그렇게 이런 놈이 대시할 정도로 만만해 보이나? 나의 급이 이 정도인가? 그러면서 우울하다며 내가 들은 적 있단 말이야. 여자들이 그렇대요. 막 너무 별로인 남자가 번호 물어보거나 대시하거나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대.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될수 있잖아. 그래요? 몰라. 아무튼 그렇대. 아무튼 그렇대. 근데 저는 난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레벨이야. 비슷한 레벨이야. 오히려 사실 곽튜브 씨가 더 높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 유튜버라는 네임 밸류가 또 있으니까. 지금으로선 더 높지만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다운님은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난 생각해. 여기가 나의 아내가 있는 곳이야. 나는 다른 데서 찾을 생각 1도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생각 1도 없습니다. 아,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하러 괜히 말해?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다온님 존잘인데? 이수진님이 우리 엄마가 아닐까? 근데 우리 엄마도 나한테 존잘이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엄마도 안 하는데. 나이차 아래로 몇 살까지 가능하냐고? 나이차 아래로 한 20살? 아니 아래로 나이 차이가 왜 있어? 난 없는데. 나는 아래로 나이 차이 두는 사람 이해 안 가. 아래로 나이 차이를 왜 둬? 왜 두냐고. 음팔치 철컹철컹. 다우님 40살이에요? 아, 20살이라고 해서 딱 성인의 커트라인을 그렇게 본 거야? 아닌데. 아니, 성인 아니더라도 만나면 안 돼? 성인이어야만 만날 수 있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어? 말도 안 되는, 사람 마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스파크가 튈지 몰라.
어떻게 You Are My Destiny가 될지 모른다고. 그거를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나이지를 이렇게 커트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커트할 수 있는 건 성별밖에 없어. 남자는 안 돼. 남자는 안 돼. 남자는 차은우여도 안 돼. 차은우 씨여도 미안하지만, 만약에 진짜 차은우 씨가 그럴 일 없겠지만, 차은우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다은 씨 한번 만나볼래? 이러면 솔직히 한번 데이트는 해볼 것 같아. 솔직히 한번 데이트는 해볼 것 같아. 왜냐면 남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남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번 만나볼 거. 나도 잘생긴 남자 만났어. 차은우 씨랑 커피도 한잔 마시고 못 가본 파스타 집도 가보고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한 번쯤 해보고 싶지만 거기서 끝난다. 거기서 끝난다. 아무튼 뭐 갑자기 또 씁쓸해지네요. 자, 또 그 아임 실례예요. 그분의 근황이 이렇게 또 채팅창에 보이는데 어제도 말했듯이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전청조 씨나 남현희 씨나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봐. 지금 상황으로서는 남현희 씨도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남현희 씨도 잘했다?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은 일방적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딴딴딴딴. 귀를 잃었다. 자, 이상한 기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꼭 저런 것만 저렇게 어떻게 된 게 저런 것만 저렇게 캐치하지?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저런 것만 저렇게 캐치를 해. 허허, 갑갑하네요.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막 그 뭐야 성인용품점 그런 것도 다 가보고 막 그랬어요. 응? 그 성인용품점 거기 여자들이 더 많이 간다면서요? 근데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예쁘게 꾸며놨더라. 막 무슨 테마파크처럼 막 진짜 뭐 인테리어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안 보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그렇더라.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 이 가게 예쁘다 해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성인용품점이었어. 뭐지 하고 보니까 성인용품점이었어. 가게가 되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이 가게 인테리어 예쁘다 하고 보는데 그런 데였어. 아니 난 안 가봤지. 아니 여러분 그 뭐야 번화가에 다 있어요. 성인용품점 되게 예쁘게 있어. 여러분 번화가에 다 있는데 막 그 진짜 옛날 진짜 어두운 막 그 어둡게 파는 그런 거 아니라 되게 대놓고 있어. 되게 대놓고 있고 되게 막 휘황찬란하게 있어요. 되게 그냥 다이소 같아. 진짜로 되게 다이소 같이 그냥 있어요. 되게 그냥 오잉? 오잉? 하면서 있어요. 되게 다이소 같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막 창피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가득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변태라서 그런 거예요. 변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변태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변태가 되면 나쁜 거고 여러분들 너무나 창피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과도한 이 변태적인 상상을 해서 여러분이 창피한 거지. 왜요? 순진한 거지? 순진하면 그냥 들어가야지. 말이 앞뒤가 맞잖아. 순진하면 들어가야지. 알 거 다 아니까 창피한 거지. 진짜 순진한 5살짜리 꼬마애가 거기 부끄러워하겠어요? 거기 들어가 와 이거 뭐야 막항막항하다 그냥 이렇게 있지. 와 이거는 속옷인가? 이게 뭐예요? 이 천은 뭐예요? 와 이거 뭐야? 순진한 건 진짜 그런 거죠. 솔직히 여러분 20살 넘었는데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살 넘었는데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데서 도대체 뭘 팔? 나 안 가봤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창피해서 거길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혼자 들어가면은 내가 너무 비참해서 나는 못 들어가봤어. 나는 창피하진 않아.
비참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지. 비참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 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난 들어가 볼 마음이 있어. 궁금하잖아. 난 여러분처럼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 할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가 혼자 들어가는 게 비참해가지고 그게 못 들어가는 거지. 여자친구가 있으면 나는 저기 궁금하다 가보자 이렇게 나는 말하지. 나는 말하지. 왜 비참해요? 비참하지. 비참하지. 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친구랑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가도 비참하지만 남자 혼자 가가지고 비참해. 비참하다고. 여친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그건 뭐 그러면 안 가야지 뭐. 여자친구가 난 싫은데 그럼 그래 가지 말자. 바로. 뭐 내가 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뭐 솔트들처럼 여기 지금 몇몇 솔트들 막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다 그 변태여가지고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난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궁금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는 별로 이런 그래 뭐 가지 말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막 진짜 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막 나 남친 생기면 꼭 가야지. 나의 버킷리스트다. 와 씨 그런 데가 있었어?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나는 뭐 그냥 뭐 궁금하네 정도. 그냥 하나의 테마파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혼자 사와서 입엔을 해줘야죠. 여기 가봐놓고 여태까지 말 안 하다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연주 어서오고. 저 일하는데 앞에 성인용품점 있는데 남자 혼자 많이 가던데요. 난 그 수준까진 아니야. 나는 그 수준까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 남자로서의 힘이 굉장한 건 맞거든요. 남자로서 힘이 굉장한 건 맞아. 이 남자의 힘이 굉장한 건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 상위 0.0001%인데 하지만 나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편이에요. 건강하게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성인 용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다. 나는 필요하진 않다. 나는 아니야. 나는 궁금했을 뿐이지. 이거 똑바로 말하고 가야 돼요. 나는 궁금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필요하지 않아. 은이 어서오고. 혼자 남들이 필요하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 아니야. 혼자 남들이 뭘 필요해. 나 아니야. 왜 웃어요? 이 사람도 웃긴 사람들이네. 자기네들이 막 은큼하고 막 그러면서 순수한 이 호기심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야. 아주 웃긴 사람들이. 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가 거기서 팔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무슨 씨, 내가 거기 사장님이냐? 내가 거기 단골이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자, 2부 시 읽어주는 남자 할 겁니다. Already, the ending time has come. 팬들 다 멋지심? 다 클래스가 있죠. 다들 클래스가 있죠. 우리는 명품 방송이잖아요. 우리는 에르메스잖아요. 우리는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명품관에 사람들 복작이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긴 명품관입니다. 다운님,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죠? 저희는 모르겠는데 다운님은 좀 내가 앞장서서 나서주는 거 아니에요. 전 다운님 만나고 욕 잘 안 써요. 그렇게 말하면 수빈아 너의 이미지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 수빈이는 원래 욕쟁이였구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오해하잖아. 아 수빈이는 나 만나기 전에는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아이였구나. 감탄사로 욕을 쓰는 그런 아이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
그런 건 아니지? 나의 오해지? 욕쟁이는 아닌데 이상한 말? 그래요. 뭐 아무튼.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 엔딩 다가올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게 있잖아요. 왜 나는 요거밖에 감사를 못할까? 아 너무 아쉬워요. 내가 10cm나 멜로망스급의 노래 실력만 있었어도. 근데 사실 그 정도 노래 실력이 있으면 가수를 하겠죠. 그 정도의 100분의 1만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래를 제가 진짜 좀 연습하고 싶어요. 진짜 짬짬이 내가 턱걸이 하듯이 노래를 짬짬이 정말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지?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주변에 남사친들이나 노래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어지간하면 나보다 잘하잖아. 어지간하면 나보다 잘하잖아. 나는 알아. 가수가 직업이 아닌데도 우리를 위해 불러주시니까 멋진 거죠. 감동. 근데 내가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 어디 가서 노래 절대 안 해요. 저 연애하면서 노래방 가본 적 없고 상대방한테 노래 불러준 적도 없어요. 진짜로. 다원님 당연하죠. 그런 걸 누구 불러줘요. 하지 마요. 진실이 나와버렸는데요 여러분. 솔트들 단결이 안 됐는데 진실이 나와버렸는데요. 지금 당장 박채리님의 채팅을 공격하세요. 자 여론 조작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만 보니 여기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있구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요 미꾸라지를 발딱발딱 거리고 있구만. 여친한테만 해주라고요? 아 그래서 빨리 헤어지게 하려고. 빨리 헤어져서 이제 방송에 또 집중하게 만들려는 큰 그림. 야 역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 솔트는 다 계획이 있구나. 솔트야 우리 솔트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일단 자 엔딩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작 지원 우리 러순이와 솔순이 고맙습니다. 오늘의 탑4는 러순이입니다. 러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러순이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러순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러순아 내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 다나잇입니다. 러순이는 엔딩곡 신청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알아서 엔딩합니다. 7분까지 신청해줘용.